안녕하세요. 베이날 조심 손목님 저는 골키퍼 잠깐 관리법에 대해서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부터 듣겠습니다. 자, 가방을 옆에 대. 자, 태워줘서 어떻게 이제 태워 상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인도 어떻게? 네, 대인도 어떻게? 대인, 이 장갑 깨끗이 한번. 이쪽. 이렇게. 적당해. 그 다음, 물.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 빨래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샵은, 샵 전라인, 빨래 하면 되고, 이제 물, 그 주세요. 물, 이 정도. 이 정도 됐어요. 그 다음,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안 돼요.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못 쓰니까 계속 이거 다 쓰고 다 계속 펴주세요. 됐죠? 됐죠? 이제 물 드시오. 물 드시오. 물 드시오. 이제 닦으세요. 물티슈 닦아주세요. 물티슈 더운 거 있으니까 다 더러운 거 나오겠죠. 지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장갑을 이거 다 하고 닦아주세요. 절대 물 많이 묻지 마세요. 뜨거워서 하지 마세요. 이거는 되게 전라인 훈련하고 다 전라이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제 다 닦고 밖에다가 말하면 끝이에요. 깨끗해지니까 비하고는 수준전하고 해서는 하고 나면 이제 푸다워 쓰세요. 이거는 햇빛 맑을 때는 이렇게 하고 소가 부분 두껍죠. 오래 걸어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비싼 장갑들 때도 이렇게 잘 관리해야 돼요. 나는 못하면 진짜 안 돼요. 아깝고 씻어지니까 이건 햇빛 안 드는데 햇빛 안 들어오는 데다가 막 주시면 되겠어요. 저는 밤에 해요. 아침에 꼭 올려놓고 그다음 밤에는 이제 이거 바로 잡니다. 열심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장대 아닌 누나 M 땅에서 할 때는 비싼 작가였지만 안 좋은 작가들이다 주지만 저는 추천해요. 비싼 작가가 안 돼요. 냄새 좋아졌네요. 쳐보죠. 깨끗해져. 번쩍번쩍. 보이시죠? 조금 남았어요. 자, 아까보다 깨끗해졌죠? 너무 세게 아마 뜯어지니까 안 돼. 천천히 사사 해주죠. 자, 잠깐만. 비교해보도록. 이쪽 건 되었고, 이쪽은 깨끗합니다. 자, 이제, 왼손 해보도록. 물기가 많았죠. 물기가 많으면 또 다시 한 번. 뭐 시동 그냥 보여주시고 새거 해주세요. 어디서 뭐하세요? 혹시 저기 힘드네요. 이거 하면은 좀 저도 이거 할 때 좀 힘드네. 이거 하는데 이거 계속 하면 깨끗해지고 안 씻어지고 하니까 꾸기보다 더 잘 수 있어요. 장갑도 오래 쓰고. 비싼 장갑 할 때도 이렇게 장갑 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네, 손바닥 부분에 계속 제가 그도 청소를 잘 줘. 너무 더 깨끗하게 놨고 그냥 저는 어디다가 이거 담으면 빨래 이제 걸어놔야죠. 지금 밤이기 때문에 빨래 걸어야 될 것입니다. 환기해야 돼요. 오늘 빨래기 위해서. 그래서 깨끗하죠. 이제 제가 가시죠. 가시죠. 여기가 빨래 좀 자 이렇게 이렇게 가야 저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면 물이 많이 나게 되는데 네, 좀 아니야. 이제 갑니다. 이제 뒷전이 하여 갑니다. 이제 빨래는 했고
자. 근데 이거는 여기 장갑 있습니다. 장갑이면 여기다가 줍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통 때문에 왜 제작이 됩니다. 뒷정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두고 보여주시면 끝.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베이나 촌멍군이었어요. 오늘 같이 촌멍군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